전방에 조화를 향해 발사! 잠수함 나오는 영화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이 어뢰 피하는 묘사가 너무 많지 않아? 아슬아슬한 상황처럼 묘사는 해도 저렇게 피하는 게 가능할까 싶단 말이지. 시각적인 스릴이 필요한 영화니까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을까? 그러니까 현실에서 잠수함이 쏘는 중어뢰는 발사되고 나면 이게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는 이게 필살기 같은 무기인데 아니 그걸 그대로 묘사하기는 꽤 어렵지. 하긴 뭐 잠수함이 이 유선 유도로 쏘는 중어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쏘기 전에 잠수함을 쫓아내거나 이 격침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하잖아. 회피기동은 어뢰가 훨씬 빠르니 의미가 없고 어뢰의 소나를 속이는 기만장치들은 이 잠수함에서 뻔히 보면서 유선으로 지령을 내리면 속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말이야. 항적 추적 기술을 쓰는 어뢰도 속일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. 배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배 뒤에 생기는 항적을 따라가는 건데 이거 뭐 항적을 지워버릴 방법이 없으니 어뢰를 요격하지 않은 다음에야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. 어뢰를 요격한다? 야, 이건 뭐 거의 판타지 영역인데? 아니 판타지까지는 아니야. 완성되더라도 모든 어뢰를 요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쓸만한 걸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. 냉전 시절 소련처럼 이 대잠 로켓을 예상 지점에 퍼붓고 운에 맡기던가 이 미국처럼 324mm 경어뢰 몇 발 쏘고 맞아라 맞아라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. 요즘 연구 중인 방식은 이게 좀 다르더라고. 일단 중어뢰가 접근하는 걸 포착하면 매우 작은 어뢰를 순차적으로 쏴서 그러니까 접근 중인 중어뢰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서 역으로 접근하는 거야. 그래서 걸리면 꽝!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그 이전에 쓰던 그 경어뢰로는 좀 무리겠는데? 이 호위함이나 구축함도 좌우에 세 발씩 총 여섯 발 들고 다니는 게 고작이잖아. 야 그걸로 포위 운운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어? 아니 그래서 어뢰 요격 전용 어뢰가 필요하지. 어뢰 접근을 멀리서 포착하기 어려우니 사거리가 길 필요는 없고 어뢰만 요격하는 용도면 잠수함을 잡는 경어뢰보다 탄두가 작아도 돼. 아니 대신 접근 중인 중어뢰를 포착할 만큼 정밀한 센서와 가능한 멀리서 요격할 수 있는 빠른 가속 능력은 갖춰야지. 뭐 얘기 듣고 보니까 좀 현실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격용 어뢰를 도대체 뭐 어디서 만들고 있다는 거야? 이게 미국이 개발이 선두 주자였긴 한데. 였다? 너 왜 과거형이야? 아 얼마 전까지 실험을 하다가 사업 자체를 접었거든. 미국 해군 입장에서 항공모함이 격침되거나 주저앉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. 그렇지. 그래서 냉전 때부터 어뢰를 요격할 수단을 연구하다가 2004년부터 항공모함 같은 대형함이 어뢰를 직접 요격할 수 있도록 ATTDS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했지. 그 ATTDS가 그 신형 요격 어뢰 뭐 그건가? 그건 아니고 ATTDS는 어뢰 공격을 감지하는 전용 장비 TWS와 어뢰에 대응하는 수단을 발사하는 CAT로 구별되는데 이 CAT의 고성능 기만기와 함께 CVL-WT라는 요격 어뢰가 들어가는 거야. 아, 이 뭐 환장하게 복잡하네. 아무튼 뭐 대충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 것 같아. CVL-WT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경어뢰보다 작다는 거야. 경어뢰가 직경 324mm, 길이 2600mm에 총량이 200에서 250kg 언저리인데 CVL-WT는 직경이 172mm, 길이가 2160mm에 중량이 딱 100kg이야. 길이는 뭐 비슷비슷한데 직경은 훨씬 작고 이 중량은 진짜 딱 절반이네. 대신 이전의 경어뢰에 비하면 탄두나 추진 장비에 비해 탐지 장비의 용적이 비정상적으로 큰 편이고 말이야. 어뢰를 확실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센서를 키웠다 이거구만. 야, 그런데 어쩌다가 그 개발을 중단한 거야? 예상보다 요격 효율이 나빴거든. 그러니까 2016년부터 다섯 척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ATTDS를 장착했는데 TWS는 잘 작동했거든. 그런데 모의 표적이 되고 CAT를 쏘면 기만체와 요격체가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바람에 요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거든. 결국 2018년부터 추가 개발은 중단하고 항공모함에서도 TWS만 남기고 CAT는 다 떼어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개발이 완전히 엎어진 건 아니야. 근데 뭔 말이야? CVL-WT의 C가 다용도라고 했잖아. 그렇지. 그러니 어뢰 개발 자체는 계속하는 거지.
병어뢰도 장착하기 어려운 무인기나 소형 무인 잠수정 같은 데 장착하는 용도로 말이야. 아니 그러면서 어뢰 요격을 위한 센서 개발을 장기 과제로 전환했거든. 그러니까 CAT는 중단됐어도 CVLWT 자체는 여전히 가능성이 딱 요거지. 아 이게 뭐 당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요격 기능만 그 장기 과제로 돌리고 다른 용도로 실용화했다 뭐 이런 거네. 그렇지. 아 그러면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때? 이 다른 나라도 이 개발하고 있다면서? 아이 독일에 흥미로운 물건이 하나 있지. 아틀라스 일렉트로닉이 개발 중에 C-스파이더라는 물건이지. 바다곰이라. 야 이것도 뭐 CVLWT의 그 비슷한 컨셉인가? 일단 요격 방식은 비슷하지만 아니,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. 형태만 봐도 C-스파이더는 직경 210mm, 길이 1940mm에 중량 107kg이라 미국의 CVLWT보다 약간 짧고 굵거든. 같은 용도로 개발했고 이 뭐 중량은 비슷비슷한데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다. 아이 뭐 신기하네. C-스파이더는 소형 고속정이나 잠수함에도 방어용으로 탑재할 수 있게 개발됐거든. 아이 그래서 발사기 길이 제약이 있었지. 아하. 그러니까 미국도 잠수함에 CVLWT에 탑재할 계획은 세웠었지만 아이 그 동네 잠수함은 다 이게 한 덩치 하는 핵잠이잖아. 아 그렇네. 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 미국도 독일도 다 뭐 대동소이하다 이건가? 아 이게 C-스파이더는 특이한 구석이 좀 있어. 아니, 추진기관이 스크류가 아니라 로켓이야. 로켓? 야 이게 뭐 진짜 뭐 러시아의 뭐 샤크발처럼 뭐 초공동 추진 같은 뭐 그런 기술을 쓰는 건가? 아니 그건 아니고 작은 어뢰에 복잡한 기계를 넣느니 로켓을 느리게 태워 가스 분출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거야. 사거리는 아무래도 짧아지지만 어뢰 요격용이라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고 고속에서는 오히려 기계 소음이 없어서 스크류보다 조용하더라고. 아, 머리 좀 꽤 굴렸네. 아무튼 2017년부터 실험을 진행했으니 미국보다 개발 자체는 한 발 늦었지만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걸 보면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것 같더라고. 대전차 미사일, 공대공 미사일에 이제는 뭐 어뢰까지 요격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야, 이제 세상이 진짜 많이 변하긴 했네. 자, 인사할까?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